우리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현숙리님께서 안녕하세요. 콜마 B&H 53,000원에 5% 너무 지루합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콜마 B&H가 5,9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콜마 B&H도 전문가님, 이 화장품주 아닌가요? 관련주 네, 아닌가요? 근데 맞습니다. 화장품주들 요즘 전에 흐름이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콜마 B&H는 이제 화장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까지 같이 건강기능식품이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뭐 사업 분야라든지 아니면 실적 전망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소비주들이 중국과 연동이 돼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일본 그래프 차트를 보면 이 투자자님이 굉장히 그 고통스럽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보면 요 정도 올라가면 다시 또 내려오고 요 정도 올라가면 내려오고 요 정도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런 박스권 내 움직임을 보이다가 여기서 살짝 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계속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길게 보면 이런 박스권의 흐름이 이제 계속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박스권에서 보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답답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우선 수급이 개선이 되고 거래량이 증가돼야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보면 지금 외국인은 거의 쳐다보지 않고 있고 기관이 조금 와서 뭐 입지를 해주는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수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여행이 자유화되고 중국과의 교류가 좀 활발히 되고 이러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게 눈에 나와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성과가 보여야 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이 적으니까 팔고 종목 교체를 할 거냐 아니면 기다릴 거냐.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이 나올 때 55,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55,000원 부근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종목 장세에서는 다른 데 가서 수익을 내기가 지금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55,000원 정도가 오면 종목 교체 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또 가볼게요. 이번에는 알렉스 황 님께서 나은 앵커님 예스티 16,350원에 10%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종목은 13,400원이고요. 우리 시청자분 최근에 매수를 했다고 치면 계속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앞서 키워드로 설명드렸던 반도체 관련주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반도체용 열 처리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네요. 전문가님. 3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도 요즘 지지부진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한때 급등했던 적도 있었네요, 이 종목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실적을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적 장세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배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테마주를 하겠다 그러면 정말 단기적으로 매매하고 빠지셔야 됩니다. 실적이 나쁜 종목들은 그건 테마가 사라지면 그대로 급락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스티라는 종목을 제가 들어와서 봤더니 지금 계속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그리고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는데 매출이 증가하지를 않고 있어요. 매출이 증가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좀 적자가 나더라도 뭐 어떻게 뭐 부대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흑자를 노려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일봉 차트의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나 이런 것들은 실적을 선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자리에서 지금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음봉을 맞아요.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이 까만 선 이 선이 120일선이에요. 그러니까 120일선을 깨고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반등이 나오도 약하고 오히려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약간의 반등이 있더라도 일단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1선의 이탈을 한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기가 좀 힘들다라는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아폴로님께서 이녹스 첨단 소재 평당가는 54,200원에 비중은 40%입니다. 오늘 절반 매도했고요. 남은 절반은 여유 있게 홀딩하고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을 듣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고 우리 시청자분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잘 잡으셔서 넉넉하게 수익을 잘 챙기셨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OLED 관련주네요, 전문가님. 네. 요즘이 OLED TV가 대세예요. 저도 집에 OLED TV로 바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앞으로 매출 더 늘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 장대 양봉을 세웠어요. 그다음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 저는 이제 그 반도체 부품주나 이게 경기 민감주들 또는 특히 성장주 같은 경우는 수급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이 하단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최근의 동향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노란 선이 외국인이고 짙은 이 황토선이라고 할까요? 갈색 선이 기관인데 지금 여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을 잘 보시면 기관들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개선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같이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우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일봉상의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절반 차익 실현을 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을 제가 볼 때도 지금 이미 그 사상 최고가 월봉을 보면 이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월봉상으로 볼 때 매물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점 부근에 대기 매물들이 쌓여있게 마련인데 매물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면 좀 길게 본다면 7만 5천 원대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반도체 사이클하고 맞춰서 간다고 하면 그래서 나머지 그 비중의 그거는 7만 5천 원 정도 반등까지 한번 기다려보시고요. 제가 볼 때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다음 주 초나 이런 경우는 한번 음봉이나 눌림목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7만 5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한번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만 5천 원 정도까지 상방은 열려있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또 적정한 구간에서 수익 실현 잘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문자 1192님께서 라온테크 매수가는 23,500원에 비중은 10%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 종목이 어제였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는 장중에 좀 급등을 했다가 쭉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 오늘은 2%가량 밀리고 있네요,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저도 이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말 그 주가의 흐름이 극과 극이네요. 예, 주가의 흐름이 극과 극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네. 한번 들어가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네요.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제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네.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나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도 관여를 하고 있고 로봇 시스템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적을 한번 보시면 그 작년 대비해서 매출은 상당히 늘었어요. 올해 예상치는. 그리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저는 주가의 흐름을 보고 상당히 좀 당황했는데요. 네. 극과 극의 급등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졌다 그러면 이 경우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정말 피뢰침 같은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상승 추세에 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장에서는 어제 가격대 한 중간 정도부터 시작해서 반등, 위아래 반등 시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그냥 바로 음봉 맞으면서 어제 그 고가와 종가 사이에서 밑에 저가 부근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종목을 사실 어떻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기관은 어제 급등할 때 다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은 또 다시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엇갈리는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거를 일봉으로만 보면 좀 대응이 어려울 것 같아서 주봉과 월봉을 봤더니 주봉도 지금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단기 고점이냐 아니냐.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네. 차트 모양을 보면 한 2만 원에서 2만 1천 원 정도까지는 2만 1천 원 정도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도 줄 것 같고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2만 2천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당분간은 좀 주가가 안정될 때까지는 반등 시에 좀 매도하고 좀 관망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2만 1천 원, 2만 2천 원 부근 반등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왔네요. 2243번님께서 DI 동일 19만 원에 25%입니다.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DI 동일은 지금 현재 주가가 19만 9천 원입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있으시네요. 오늘 또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 6%가량 올라가고 있고 이게 섬유 쪽이잖아요. 전문가님. 네. 이제 또 코로나가 회복이 조금 나아지면서 의류가 잘 팔리다 보니까 섬유업계도 뭐 훈풍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의류 쪽이 근데 한창 잘 가다가 밀리더니 오늘 다시 또 동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섬유도 좀 그 수혜를 더 이어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된 업종과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DI 동일은 이제 보면 지주회사입니다. 그 동일그룹의 지주회사인데 옛날 동일방직이라고 하면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매출액이나 지금 영업이익을 보면 굉장히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영업이익과 그 성장성, 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박스권 구간을 이제 돌파를 했어요. 예, 여기 보면 제가 이 박스권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예, 굉장히 길었죠. 맞아요. 예, 굉장히 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여기서 보면 지금 고개를 들었어요. 예, 고개를 딱 들고 돌파 시도가 나왔어요. 예, 돌파 시도가 나오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저는 이제 반등을 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기다리실 수 있으면 저는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는 추가 상승을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한번 오랜 박스권을 뚫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눌림목을 주더라도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목표가를 어느 정도 봐야 되냐 이렇게 봤을 경우에 지금 주봉을 들어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들어와서 보면 직전 고점이 이제 22만 원대 인 것 같아요. 근데 차트 모양상으로 보면 저는 이 직전 고점도 돌파가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장기 횡보하는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수반한다 그러면 신고가 돌파하려고 한다는 걸 대부분의 기업이나 종목들이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돌파할 때까지 저는 보유를 해보시되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단에 그 지지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로스컷 할 준비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단의 손절 라인은 18만 원 정도가 이탈되면 손절을 하시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22만 5천 원 신고가 돌파 때까지 보유를 한번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시네요. DI 동일 같은 경우는 18만 원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하시고 22만 원 전고점까지 한번 지켜보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바세님께서 신한지주 42,100원에 10% 은행주가 하락 추세 전환인가요? 아니면 추가 상승을 위한 쉬어가는 조정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이게 궁금하더라고 전문가님. 그동안 이제 뭐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이러한 우려로 쭉 오르다가 이제 그래 2023년에 금리 인상 두 번 할 거래 이렇게 정도표가 나오고 나니까 밀리고 있어요 전문가님. 이거 쉬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금융주는 단기간에 급등하는 업종이나 종목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지루합니다. 금융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묻어놓고 잊어먹었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주 중에서도 증권주는 실적을 그냥 반영을 해서 한번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은행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하기 때문에 보면 미국의 보험주들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 그게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그동안에 상당히 저평가돼 있었다라는 네.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행주를 사신 성향의 투자자분이라면 장기 투자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보면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가 되는지는 몰라도 지금 미국은 뭐 2023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국은행에서 연내 금리 인상을 거의 지금 네, 예, 할 것 공식화시키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금융주 지금 보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상으로 좀 봐드리면은 지금 이런 자리가 이제 빨간 선이 있는 21선 부근에 걸쳐 있어요. 뭐 크게 조정받지 않습니다. 21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유하시고요. 주봉을 제가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일봉상으로는 조금 길게 보시면 저는 연말까지 본다고 하면 지금 고점 돌파 가능할 것 같아요. 어디 선까지 가능하다면 48,000원대가 주봉상의 고점이고요. 월봉상으로 보면 48,000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50,000원 부근까지도. 그래서 연말까지 장투를 하신다고 하면 네. 그런 정도의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금융주를 매수를 하셨다는 건 어느 정도 기간의 여유를 잡고 하신 거라고 고려를 했을 때 연말까지 보시면서 한 50,000원권까지 지켜보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별님 공주님께서 마지막 상담 신청합니다. 메모 전문가님, 웹젠 42,000원에 8%입니다. 단가를 낮추고 싶은데 추매할 가격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격대 추매할 가격대를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42,000원이면 손실이 꽤 크네요. 근데 웹젠에 어떤 악재가 있었어요, 전문가님? 이게 왜 이렇게 쭉 떨어졌었죠, 그동안?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뭐 특별한 악재는 그러니까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 웹젠 하면 저는 전민기적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중국에서 아주 대박을 터뜨려서 급등했던 그게 생각이 나는데 역시 그렇게 따지면 웹젠의 큰 시장은 중국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와서 실적을 보고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 보면은 매출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고요. 영업이익은 정체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와 작년도에 지금 예상 실적을 제가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매출의 성장성 굉장히 약해요. 완만하고 영업이익은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여러분들이 기업 실적을 살피실 때 매출이 정체돼 있다 그런 기업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매출이 증가해야 영업이익도 증가하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은 조금씩 정체돼도 돼 있는데 매출은 무조건 늘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웹젠의 경우는 매출은 지금 증가세가 좀 완만해지고 있고 영업이익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좀 과도한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모멘텀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해소가 되려면 지금 중국과의 문제가 무슨 뭐 한한령이니 뭐 이런 것들이 풀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물타기 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를 하시되 반등의 목표가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가격대로 보여집니다. 반등의 목표가는 35,000원 정도. 이 위에 지금 이평선들이 모이는 자리가 35,000원에서 37,000원 정도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정부에서도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물타기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기술적 반등이 오면 분량을 좀 줄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35,000원에서 37,000원 부근이 오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박민주님께서 동신건설 66,000원의 비중은 6%입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11%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건설주들이 잘 가다가 요즘 쉬어가고 있습니다. 네. 동신건설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지루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건설업이요 전문가님 요즘 뭐 시멘트값도 오른다 그러고 철근이 없어서 못 짓는다 그러고 네. 뭐 그런 이유도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제가 볼 때 이 건설주들은 단기간에는 지금 그 광주의 그 붕괴 사고로 인한
그걸로 영향이? 규제가 지금 건설업 쪽에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감리를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 최근에 보셨고요. 네. 투자 심리 냉각하는 데 좀 그런 뉴스거든요. 그것 때문에 영향이 아마 건설주들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지금 투자자님 그것 때문에 동신건설을 사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이재명 지사의 테마주거든요. 아, 맞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 대장주라고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한 번의 슈팅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여당 쪽에 보면 9월 달에 경선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경선 연기설을 갖고 지금 그 후보들 간에 그 지금 줄다리기가 힘겨루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지지율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양강 구도로 계속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선 연기가 되지 않고 제대로 경선을 실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을 때 저는 한 번의 슈팅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슈팅 자리는 이 직전 고점인 6만 7천 원인가요? 6만 7천 원 돌파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인맥주의 특성상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완만하게 올랐지만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봉으로 목표가를 본다 그러면 이 67,900원 직전 고점 한번 슈팅이 돌파 그 이슈가 나올 때 돌파 가능하다. 그 타이밍에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뭐 워낙에 어쨌든 여당 쪽에서는 이제 핫한 인물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6만 7천 원 부근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274번님께서 안녕하세요. 풍산 매수가는 4만 원에 비중은 10%입니다. 계속 떨어지네요. 추가 물타기를 해야 될까요? 고견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진짜 시장이 빠르다고 느끼는 게 건설주도 참 강했는데 요즘 쉬어가고 이것도 구리 관련주잖아요, 전문가님. 네. 굉장히 잘 올라가다가 이제 49,950원의 고점을 찍고 쭉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금보다는 구리가 뭔가 원자재 쪽에서는 가장 강할 거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봐서 구리 관련주 전망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닐까요? 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닥터 스탁이잖아요. 예. 구리는 닥터 코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은 닥터인데 네, 보면은 제가 보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이제 미중 간의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이 이제 원자재 가격을 하락하는 걸로 지금 맞불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자재 가격을 하락시키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이미 그런 걸 다 대비해서 그 확보들을 해놓고 있는 데다가 물량을 쏟아내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중국은 사실 뭐 전 세계 어떤 그 원자재나 이런 쪽에 상당 부분을 뭐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규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풍산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게 악재인 거고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서 보면 49,950원인가요? 이때 고점을 찍고 나서 단기간에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 하고 봤더니 60일선 부분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까지 하락폭이 클 때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얼마냐 하면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직전 고점인 49,95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까지는 전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원자재 가격에 한번 급등 추세가 꺾이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하면 다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다고 했을 때는 바로 그 물가와 관련된 인플레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하고도 또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말씀드린 전략을 참고하셔서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8442님께서 안녕하세요. 대우건설 30%입니다. 매수가는 8,900원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8,370원입니다. 대우건설도 요즘은 조금 밀리고 있고 뭐 본 입찰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네. 대우건설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한 전략일까요? 지금 이제 그 추세가 이제 여기 고점에서 9,540원인가요? 추세가 여기서부터 꺾어지고 있는데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 여기서 보시면 이 기관들이 던지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이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그럼 누가 사고 있냐? 하얀 선을 보면 개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거의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M&A, 그러니까 입찰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매수 주체들이 서로 다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고 보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개인들은 그 입찰이라는 그 재료, M&A 재료를 보고 지금 매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21선 부근까지 단기간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우건설은 뭐 실적이나 그런 게 좌우하는 게 아니라 M&A와 관련된 이슈가 아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계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어디가 인수하느냐, 뭐 가격은 얼마냐, 매각가는 얼마냐 이런 것들이 좌우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건설과 관련된 게 지금 그 사회 인프라와 연관이 돼서 네. 저는 건설주들을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반등을 기다리셔야 되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9,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거래가 증가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매각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 나왔을 때 거래가 증가하면서 강하게 치고 가느냐. 그렇다면 9,540원 일본 고점을 한번 돌파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때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고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 나올 때 정리하는 게 좋겠다. 적절한 구간을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또 가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595959님께서 목소리가 멋진 호랑이 전문가님, 상상인 비중은 33%, 매수가는 8,600원에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상상인 증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상상인이 그 금융과 관련된 업체죠. 증권사도 있고 네. 또 금융기업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21선 부근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단기간에 추세가 꺾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급상의 문제로 외국이나 기관이 빠져나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대신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될 거는 8,000원에서 8,050원 사이에 지지가 되느냐. 이게 안 되면 추가적으로 8,000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지지가 된다고 하면서 거래가 증가된다면 8,500원 직전 고점 부근까지는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때 반등을 기다렸다가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